어제 회원이 D레벨이 없어갖고 당황하셨겠네요. 근데 똘똘하게 선생님 D레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래서 자,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물으면 되고요. 자, 이게 왜 날씨를 묻는,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건지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이제. 일단 how's는 뭐의 줄임말이다. How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읽어볼까요? is The the weather. weather? How is the weather?를 줄여서 how's the weather라고 한 거고요. how의 뜻 단어할 때 봤죠? how가 무슨 뜻이래요? 그렇죠.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이란 뜻도 있고 어찌란 뜻도 있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how는 묻는 말에서 사용되면 어떤 또는 어찌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지 물을 때 쓰는 거예요, 진짜로. 뜻이 어떤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떻니라고 물을 때 how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weather의 뜻은 날씨고요. 더는 뭐그 날씨, 뭐 오늘 날씨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그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중요한 녀석인데 얘를 보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비동사라 그러고요. 비동사의 종류는 나는 이란 뜻의 I랑 함께 쓰는 am이 있고요. 그 다음에 he나 she나 it과 함께 쓰는 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뭐 day 또는 we랑 같이 쓰는 are 해서 세 가지 종류 뭐가 있다? am, is, are가 있는데 얘들 원래 모습이 이거였어. 그래서 원래 이런 모양인데 I를 만나면 I, be가 아니고 I, am이 되는 거고요. He is, she is, it is, you are, they are, we a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들은 뜻이 두 가지가 있어. 비동사의 뜻은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이다. 그렇지. 두 번째 뜻은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뜻이야, 이 뜻. 근데 뭐 하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다를 묻는 말로 바꾸면 이니. 그래서 날씨가 어떤이니 라고 묻는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날씨가 어떤니 됐습니까? 자, 그리고 the weather는 다시 말해서 날씨 다시 말해 그것이 어떻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자,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날씨 여러 개예요. 날씨 한 개죠. 날씨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래서 이거 앞만 길어봤자 it이야, it.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그러니까 여기 is가 있는 거예요. How is it? 그거 어때? it 자리에다 the weather를 집어넣어서 How is the weather? 날씨 어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It's sunny. It's sunny. It's sunny. 자, it's sunny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럼 원래대로 하면 Sunny. Sunny의 뜻은 연습했어? 야, 미니츄 이거 틀린 거를 틀리게 연습하면 어떡하냐? 이거 안 봤어. 스펠링 확인 안 했어. 이게 미니츄가 아닌데 이건 됐고. 스탠드 롤. 그래, 뭐 어렵다고 생각된 건잘 찾았는데 미니처럼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클래스 카드에 답이 있는데 이거 엉뚱하게 게다가 한 번만 썼, 또한 번만 썼어? 오케이. 써니의 뜻은? 단어할 때 했을 텐데?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Sunny weather.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더. Sunny weather. Sunny weather가 뭔 소리일까요? 화창한 날씨. 화창한 날씨가
되겠죠? 화창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sunny는 화창한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 어떤 시 앞에 뭐 있네? 그러면 요렇게 합쳐서 뭐로 바뀐다? 화창하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로 바뀐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뭐 대신 왔다? 원래대로 하면 뭐였다? 원래대로 하면 뭐였다? The weather is sunny. The weather is sunny. 뭐라고? 야, 갔다 오세요. The weather 너무 길잖아. 남자야? 아니요. 여자야? 아니요. 요러시야? 아니요. 요러시면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아니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is sunny.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내가 how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어떤 또는 어찌. 근데 여기서는 어떤이냐, 어떤냐고 물었더니 무슨 시로 대답하고 있어? 어떤 시로 대답하냐? 어떤니? 어떻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반복됩니다. How'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It's snowing. It's snowing. 그래서 이것도 is snowing 이고요. 자, snowing 뜻이 뭔지 또 묻겠죠. 눈이 내리는. 눈 내리는 중인. 눈 내리는 해도 되고 눈 내리는 중인 해도 돼요. 근데 이런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대요. 눈 내리는 것. 맞습니까?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snowing만 따지면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뜻이 다 될 수는 없어. 문장 속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한 가지 뜻이 되는 거야. 미니, 이제 알았어? 그럼 여기 고칠 자신 있어? 고쳤어. 제대로 틀린 것들 잡아서 오케이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 뜻이야, 이 뜻. 그럼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Snowing weather. Snowing weather는 무슨 뜻일까? 눈이 내리는 날씨.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snowing이 눈 내리는 이라 뜻일 때는 무슨 시인데? 어떤 시고요. 눈 내리는 것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되면 이거는 이름신 거예요. 어떤 것의 이름. 책상 이런 것도 이름시고요. 공기 이런 것도 이름시고요. 눈 내리는 것도 무엇을 좋아하니?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이니? 이건 무엇이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은 뭔가의 이름을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이름시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서는 이름시로 쓰인 게 아니고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합치니까 눈 내리는 중이다. 고요. It은 뭐 대신 왔다? The weather is snowing. 날씨는 눈 내리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야 돼. 오늘 설명할 게 좀 많아. 네가 D레벨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Snow는 무슨 뜻도 있지만 이란 뜻도 있지만 눈 내린다 라는 뜻도 있고 눈 내리다 눈이란 뜻일 때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이름시겠지. 네, 눈 내리다 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고요. 자, 하다시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는데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냐?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가 있어. ing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다였으니까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듯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뭔지 알아요? 가다? 어? 가다 go 그럼 going에, going이 될 수 있겠네. going의 뜻은 그러면 또는 가는 것 놀다가 뭔지 알아요? 놀다? 플레이
play. 어, 그럼 play가 뭐로 바뀔 수 있다? 소리. playing이 되겠지. 그러면 노는 중인, 노는 것이란 뜻이 될 수 있겠지. 됐습니까? 뼈 부러지는 소리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날씨 어떻노?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이거 물어봤더니 이번엔? It's hot. It's hot. Hot의 뜻은? 뜨거운. 뜨거운, 더운 이런 뜻이니까 또 어떤 시고 앞에 비동사 치니까 덥다가 됐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날씨 어떻노?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이거 물어봤더니? It's cold. 오늘 같은가 봐요. It's cold. Cold의 뜻은 또 어떤 시네. 앞에 미동사 합쳐서 춥다. 됐습니까? 오케이. 흑이 시험 다 맞았고요. 쓰고 됐습니다. 손가락 부러지면 부러지는 소리는 어? 손가락이 부러지면 안 돼요? 아니 손가락